그랬더니 말문이 열리고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김집사가 기도도 정말 더럽게도 못이야.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이시여, 주일학교를 주님이시여, 불러 모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어린 새싹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내가 중간에 쉬어봤어. 하도 주님이시여 걸래. 오늘도 목사님 주님을 주님이시여,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목사님을 주님이시여, 설교하실 때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 주님이 기 먹어서 몇천 번을 몇백 번을 불러놔도 몰라. 쉬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서른 마흔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 하나 둘 셋 넷 몇백 번을 하는 게 주님이셔를. 아이고, 말은 더럽게도 잘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반장을 해 먹었어. 지금은 통장에 먹고 있어.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기도는 더럽게도 못이야. 이 방송 듣고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 성령을 못 받은 거요. 이제 또 지랄하시고 자기에게 했다고.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겨. 주님이시하다 판나. 주님이시다 끝나. 그래가지고는 아유, 그냥 그이만 기도하면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눈을 뜨고 봐. 그럼 눈을 꼭 감고 그냥 막 그냥 주님이시하만 찾아대는 겨.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주 기도에 고영순 집사 주부에 나왔대.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좋기도 하고 막 심장이 버덕버덕 뛰고. 그날 못 갔어요. 제가 너무 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지금쯤 가면 누가 내 대신에 기도하겠지 하고 교회를 갔더니 김정순 집사님이 내 대신 기도를 하시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막 맞춰지고 플라스틱 쓰리바 안 막힌 거 뭐 이렇게 우리 잘 신고 다니는 쓰리바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래서 그놈을 얼른 한 컬레를 사다 주면서 집단님 내때띵 기도했었다 감태유 제가 어쩌다가 늦어갔대고 내 기도 시간 놓쳤어요. 그게 거짓말이지. 내가 뭐 기도 시간을 놓쳐 저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서 있었는데 내 기도 시간 지나가라고. 혜선이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다고 뭔 쓰리바를 사와요. 다음 순서 되면은 도와줄게요 그러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댕기는데 아 우리 목사님 막 준비 찬송을 부르시면서 막 준비 찬송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찾는 거 보니까 기도 순서가 안 온 것 같아. 근데 내가 꼭 걸릴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아니나 다를까요. 3절 한 벌, 3절 한 번 더 부르고 고영순 집사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랬죠 막. 내가 이렇게 돼 막 웃더라고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나도 뭐라고 했나 몰라. 나도 뭐라고 했는지도 나도 생각도 안 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종을 땡 치시더니 들어가셔. 하루 쟁일에도 안 끝나겠어. 웃는 사람들은 전과자요. 종을 땡 치시더니 들어가셔. 하루 쟁일에도 안 끝나겠어 이러시대요. 마이크를 놓고 얼른 들어왔어요. 이제 와봤더니 땀으로 몇 가면서 나는 대표 기도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진포다리 싸가지고 오살리 간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망신당하고 왔습니다.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막 성경 구절이 막 떠올라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응답을 받고 왔어. 그러니 내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기도가 주부에 다음 주 고영순 집사 기도가 올라왔어. 이번에는 내가 멋있게 뿐대를 보여야지. 그러고서 이제 막
막 이제 창세기서부터 막 골라가지고 막 두 장을 10장을 빡빡하게 썼어.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와가지고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눈을 감어. 예? 10장을 살살 펴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도 주관하시고 땅의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맹그시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오. 사람을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 나가는데 내가 막 땀이 났던가 봐요. 그래도 긴장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 성가대에 있는 키 큰 선풍기를 내가 다 확 돌려주는 거 아니오? 이게 어떻게 됐겠어? 다 날라갔지. 기도하다 말고 막 마이크를 놓고 나는 막 그거 주스러 가니까는 아니 금방 천지를 창조했느니 사람을 흙으로 맹그렸느냐 하더니 아 조용한 게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다 말고 의자 밑에는 왜 겨드러가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이제 기도원 올로 간겨. 그냥 주소 갖고 그냥 의자에 앉았지요 뭐. 그거 나와가지고 또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섣불리 응답하셔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기도는 남이 듣기에 거룩하게 보임도 아니요 기도는 잘한다함도 아니요 주의 성령이 네 마음에 임재하사 너에게 감동으로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사 그것을 신하는 것이 기도니라.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일날 이제 얼마가 또 지나서 이제 기도 순서가 돼서 아, 기도하러 나오니까 사람들이 먼저 또 웃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시오 하루 종일에도 안 끝나가시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사모님하고 물어봐줘. 사모님 내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몰라요. 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사모님이 알려줘야 내가 다음에는 기도를 잘할 거 아니에요. 몰라요 글쎄. 아 나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사모님이 생각이 안 나면 누가 생각나요? 몰라요. 주님이시오 아버지시오 다 끝났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그저 사모는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